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서영호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신대가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최근 주식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삼성전자가 올라와 주면서 시장의 좀 분위기가 반전되는 모습들을 어느 정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여타 종목들이 함께 같이 따라오는 흐름들이 조금 없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최근 흐름들을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 특히 강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지수는 코스피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인 반면에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개수를 살펴보면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장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가 한 7%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7%를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네요. 이럴 때일수록 하지만 좀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워보고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나 종목을 선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부하시는 게 가장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목균형표에 대한 부분들을 배워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앞편을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재방송 다시 보기를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 QR코드를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는 1002 누르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나는 QR코드 스캔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번호도 보내셔도 됩니다. 문자를 통해서 보내시면 되는데요. 샵 3772번으로 유료 문자 100원의 문자를 보내시면 제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서용원이라고 입력을 하셔서 세 글자만 보내시면 노란톡 참여가 가능하시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에서는 장중의 실시간 대응 전략도 세워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선물 시장을 이용한 외떠독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응 전략들을 좀 알려드리는 부분이니까요. 함께 좀 참여를 해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란톡 많이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1강부터 여러분 다시 공부를 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 그다음에 기본적 분석까지도 우리가 공부를 해봤고 이번에 기술적 분석의 끝판왕이라는 일목균형표를 좀 배우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다시 보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이죠. 내일 온라인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11월 23일 화요일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장중에 온라인 공개 방송이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포털 사이트에 신대가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는 샵 3772번으로 아까 동일한 문자죠. 제 이름을 보내셨다면 이번엔 신대가라는 우리 프로그램 이름을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이 무료 공개 방송을 참여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봤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배워볼 부분들을 한번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의 끝판왕 일목균형표 2라고 작성이 되어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목균형표 1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만큼 두 번에 나눠서 강의를 할 정도로 사실 여타 강의들을 보시면 일목균형표는 5강, 뭐 6강으로도 나누기도 합니다.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는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일목산인, 이 일목균형표를 만든 일목산인도 5권 이상의 책으로 만들면서 이 기술적 분석을 좀 전략을 세웠는데 우리는 그래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추구하는 바는 주린이 탈출, 여러분들 금태족이 되기 위한 주린이 탈출이라고 한다면 개인 투자자라 분들이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이것만이라도 알고 가자라는 부분들을 설명드리는 부분이니까 한번 잘 배워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대한 부분들을 복습을 간단하게 좀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시간에 배울 거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복습을 이렇게 길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 지난번에 보셨는데 또 보시는 만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배우실 선행 스팬 1, 2, 그 다음에 구름대 이 부분들은 지난 시간에 배운 기준선, 전환선과 함께 적용을 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복습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란 일단은 5개의 의미 있는 선으로 일본에 있는 일목산인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징 중에 하나는 시간적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지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서양에서의 가장 유명한 파동이론이라고 한다라면
엘리어트 파동, 그 다음에 다우 파동, 다우 이론이라고도 하죠. 이런 부분들을 들 수 있을 텐데 이 두 가지의 파동 이론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특히나 개별 종목에 대한 부분들도 분석을 많이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트렌드를 봤을 때 현재 위치가 어딘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할 때 많이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일목균형표와 이런 파동의 개념의 차이점을 본다라면 가격과 트렌드를 중시한 엘리어트와 다우 이론이었다면 일목균형표는 시간을 주체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에 있어서 파동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흐름으로써 매물대의 변화, 그 다음에 투자 심리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개념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항상 나오는 숫자가 뭐 9, 그 다음에 26, 그 다음에 52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절대수라고 해가지고 이게 시간적 개념이에요. 9일, 26일, 52일. 그래서 요 시간적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일목균형표를 제대로 활용하는데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인 일목균형표의 표는 뭐 이동평균선하고도 굉장히 좀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조금의 차이점도 있죠. 이렇게 횡보하는 국면들이 나타나주고 있죠. 시간적 개념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흐름들이 이어지는 후행스팬. 그다음에 말 그대로 앞에 흐름들을 예측해 나가는 선행스팬, 그리고 전환선, 기준선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이 선행스팬 1, 2. 이게 선행스팬 1, 2거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쳐져 있는 빗금들, 이게 이제 구름대라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 전환선, 기준선, 후행스팬을 다 배웠고 오늘 선행스팬 1, 2를 배울 거고 그걸 적용한 구름대를 공부한다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구성 요소 요거를 지난 시간에 배운 거지만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전환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개념이 정말 중요하다 그랬죠. 9일간의 최고가와 과거 9일간의 최저가 이거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가 뭐 D-Day 그죠? 1일이고 여기가 9일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가와 고가의 나누기 2 값이니까 중심각이라고 보면 돼요. 중심각. 그렇죠? 중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9일 동안의 중간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동평균선과는 약간 다르죠. 왜냐하면 이동평균선, 예를 들어서 9일 이동평균선하고 비교를 한다면 이동평균선은 하루를 다 더해서 평균을 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중간값을 표현한 부분이니까 조금의 차이는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준선, 정말 중요하다 그랬죠. 전환선은 약간 단기선을 표현을 한 거고 기준선은 중기선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과거 차이점은 6일간과 26일간의 차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26일간의 최고가, 최저가를 더해서 나누기 1을 한 값, 중간값이라고 말씀드렸죠. 계속 중간값이 나올 거예요. 중간값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제가 이 중간값을 어디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두 번째 강의에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그 다음에 첫 번째 강의로 제가 진행을 했던 부분들 중에서 캔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캔들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보조지표를 배우는 거는 내가 공식을 배우지도 않고 수능을 푸는 것과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수학 문제를 풀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캔들과 지지저항, 기초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그다음에 일목균형표도 배워나가실 수 있으니까 다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N자 파동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언급해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N자 파동이 하단과 상단의 중심값을 이탈하면은 여기서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여기서 지지를 해주면 상승이 나와준다. 그만큼 중심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캔들 시간에는 이렇게 캔들이 있어도 저점과 고점의 중간값이 이탈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보세요라고 말씀드렸죠. 캔들의 중심값, 그 다음에 뭐 파동의 중심값, 그리고 일목균형표는 시간의 중심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9일 동안
또는 26일 동안 중심값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에서 이 중심값이, 중간값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선은 26일간의 중간값으로 중기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환선은 단기선이라고 공부를 해봤죠. 그 다음에 후행 스팬은 조금 특이해요. 금일 종가를 그냥 26일 전에 기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후행 스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혼자서 활용되기보다는 좀 다른 것과 대비를 시켜서 현재 주가의 움직임과 대비를 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 이거를 파악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배워봤고 이번에 우리가 배울 거는 선행 스팬 1, 2와 구름대입니다. 근데 이러기 전에 우리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전환선은 이동평균선과 다르게 단기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환선을 활용해 전환 시점을 파악한다. 그죠? 시점. 굉장히 지점을 찍을 때 여기서 이제 매수와 매도에 대해서도, 그죠? 매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단기 추세의 한계로 변화에 민감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일선이니까, 9일 평균 중간값이니까 캔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탈도 빠르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하나 가지고 전환선을 하실 때는 단타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활용하시지만 사실 스윙 매매라든가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많이 활용하시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 전환선 돌파와 지지의 매수 타이밍을 참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환선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돌파하는 시점. 그죠? 전환선을 돌파하는 시점부터 지지 저항을 체크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준선은 간단하게 읽고 가죠. 중기적인 추세를 나타내며 중장기 추세의 파악에 용이하고 횡보하는 국면에서 이게 차이겠죠. 힘의 응집을 파악할 수 있다. 횡보할 때는 이렇게 전환 기준선이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합니다. 그럼 이때 주가가 지지받는 자를 이용해서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들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환선보다 활용도가 높으며 신뢰도가 높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동평균선도 이거는 마찬가지거든요.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흐름들에서 훨씬 더 신뢰도가 높죠. 그래서 오랫동안의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여기 힘들어요. 이 자리가. 왜냐하면 대신 돌파가 나오면 이 자리가 지지로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또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신뢰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캔들의 기준선 돌파. 그 다음에 전환선의 기준선의 전환선 돌파. 골든 크로스죠. 그래서 그리고 지지 저항을 체크하는데 활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횡보하는 국면의 힘의 응집. 그죠? 힘의 응집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요 한 가지 선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선행 스팬 1, 2와 접목을 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후행 스팬은 활용도가 높지만 추세 강도를 파악 높지 않지만 강도만 파악하는 거고 후행 스팬이 캔들을 돌파 상승하는 자리에서 상승 변곡점이 발생한다. 이게 오늘 삼성전자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따가 우리 한번 차트를 살펴볼 때 제가 삼성전자는 아직 조금 갈 길이 조금 남아있네요 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전환점이 시작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일목균형표를 다 배우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이 일목균형표를 적용해서 최근 시가총액 큰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한번 파악해 볼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걸 딱 다 배우시고 이렇게 내 종목들도 한번 적용을 해서 보시면 훨씬 더 기억에 잘 남을 거예요. 그래서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를 해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후행 스팬만을 활용하기보단 전환선 기준선과 접목해서 쓴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후행 스팬까지 받고 이제 공부를 해봤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는 오늘 배울 거 이거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조금 요거 이제 훨씬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앞으로 돌아왔는데요. 한번 봅시다. 오늘 배울 거는 선행 스팬 1, 2, 그 다음에 구름대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선행 스팬 1은 무엇이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조금 이제 수식이 헷갈려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전환선 값, 제가 아까 전에 중요하다 그랬죠, 앞에 것도. 2억이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늘의 기준선 값을 두 개를 더해요. 네, 두 개를 더해서. 그러면 전환선은 뭐였어요? 9일 동안의 중심값, 중간값이었죠? 그 다음에 기준선은 26일의 중간값이었어요. 그거를 나누기 2를 합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의 중간값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수치를 또 26일 후에 기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전에 이거는 우리 어디서 봤어요? 아까 전에 후행 스팬에서 26일 전으로 기입을 했죠.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좀 헷갈리죠, 여러분들. 잘 따라오세요. 캔들이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러면은 후행 스팬은 이 캔들을 기준으로 해서 26일 전에 요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 선행 스팬 1은 전환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기준선도 이렇게 지나가면 요거의 중간값을 26일 앞으로 그려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따가 또 그림으로 살펴볼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무조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전환선하고 기준선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한 다음에 그걸 26일 앞에 그렸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행 스팬 2는요. 과거 52일간의 최고가, 그죠? 그 다음에 과거 52일간의 최저가를 더해서 나누기 2한 값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거를 26일 후에 기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6일 후에 기입을 하기 때문에 선행이라는 것이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앞으로의 지지와 저항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행 스팬 1, 2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구름 때는 선행 스팬 1과 선행 스팬 2를 사이를 칠하면서 띠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을 구름 때라고 한다. 그래서 구름 때는 양운과 음운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간단하게 한번 더 살펴볼까요? 전환선 값과 기준선 값의 더하기를 나누기 2한 값이고 이 수치를 26일. 그럼 전환선은 9일간의 최고값과 최저값 나누기 2. 기준선은 26일간의 최고값과 그다음에 26일간의 최저값 더하기 나누기 2. 이거를 두 개 더해서 26일 이동.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환선 기준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선행 스팬 1은 전환선 기준선이 없으면 선행 스팬의 파악은 어렵겠죠. 그만큼 선행 스팬은 전환선과 기준선의 영향을 받는 선이다. 그만큼 전환선하고 기준선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핵심적인 부분이고 이것을 활용한 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행 스팬 1이 뭐냐? 여기 이 선인데요. 이 핑크색 선인데 여기서 전환선과 기준선, 전환선, 기준선이 움직여주는데 이거에 대한 중심값을 26일로 앞당긴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중간값이에요. 여기와 여기에 딱 중간에 선이 그어지는 거죠. 여기에다가. 그리고 26일 앞에 그려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행 스팬 1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거를 이제 후행 스팬하고 또 비교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일목균형표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좀 특징적인 숫자들을 파악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기준선, 전환선이죠. 그다음에 기준선 이게 되고 이 기준선도 어떻게 돼요? 26일간의 최저값과 최고값의 중심값, 그죠? 그다음에 전환선은 9일의 최저점과 최고점의 중심값. 그다음에 이거를 두 개 더해서 앞으로 이동을 시키면 선행 스팬 1. 그다음에 이 그냥 주가의 흐름들을 뒤 26일을 이동시키면 후행 스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26일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여기서도 9일에 중간값, 그다음에 26일에 중간값, 그다음에 기준선과 전환선의 중간값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중중중 26일, 26일, 26일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26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절대수를 통해서 주가가 예측을 하고 실제로도 일목산인이 이 26일을 기준으로 해서 투자를 해보고 적용을 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타나졌더라라고 했기 때문에 기준을 잡은 겁니다. 일목산인이. 그래서 9일, 중요한 게 26일 이렇게 되고 있죠. 그다음 52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6일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중간값을 생각해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선행스팬 2를 다시 한번 또 보면요. 52일이라 그랬죠? 52일. 그 52일의 중간값을 앞으로 26일 앞으로 이동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어떻게 보시면 이렇게 되죠. 장기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까 기준선은 전환선은 9일, 기준선은 26일. 그다음에 선행스팬2는 52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26일 이후에 기입하지 않으면 전환선 기준선하고 똑같잖아요. 이 일자만 다르고. 근데 그걸 앞으로 당겼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 중기, 장기선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요 앞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부분 이게 선행스팬 1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써놨죠. 선행스팬 1은 9일, 26일의 중간값이잖아요. 그리고 26일 앞으로. 그러니까 선행스팬 1은 단기선, 선행스팬 2는 장기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거를 이게 수식을 외우려면 사실 의미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누구를 가리키거나 뭐 강의를 하신다라면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뭐예요? 주린이 탈출 아니겠습니까? 주린이 탈출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직관적으로 봐야 돼요. 직관적으로 그냥 딱딱딱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전부 외우려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런 거 외우고 있으면 괜히 차트 볼 때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서 빨리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실 것보다 선행스팬은 단기선, 선행스팬 2는 장기선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장기선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현상들이 나타나죠. 이렇게 일자로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죠. 그럼 이게 왜 나타났을까요, 여러분들? 52일 동안의 최고값과 최저값이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52일이면.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는 주말은 또 제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 달 해봐야 20일선이거든요. 그럼 52일선이면 한 달 반이 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렇게 계속 움직여서 52일이 지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2일선이 됐어요. 이거 52일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저점은 여기고, 그죠? 고점은 여기죠? 그러고 나서 그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선행스팬이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타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동평균선이었다면 이렇게 그냥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근데 선행스팬과 일목균형표가 더 직관적이고 훨씬 더 정확도가 좀 높다라고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동평균선은 무의미한 움직임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거래량이 굉장히 얕고 옆으로 그냥 횡보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좀 의미 없는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그런 경우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대양봉이 나오고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도 이쪽 이렇게 차트가 생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만 조금 극단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차트라고 한다면 이동평균선에서는요. 이 캔들과 이 캔들과 이 캔들의 이 캔들의 영향력이 똑같아요. 이렇게 평균값으로 하나씩 동일하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횡보해버리면 이동평균선 변화가 생겨버립니다. 이렇게 움직여버리면.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볼 때 여기서가 굉장히 의미 있는 선들이고 여기서는 횡보를 시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 이동평균선은 그런 특징이 있다라면 반대로 일목균형표는 중간값을 체크를 하니까 그 안에서 움직인 파동에 대한 부분들은
제거를 해버리는 거죠. 의미가 좀 적은 움직임에 대해서는 제거를 해서 저점과 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그 선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생각의 차이는 조금 다르실 수가 있어요. 이동평균선을 투자에 활용해서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목균형표를 활용해서 매매하시는 본인의 성향에 더 잘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보조지표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보조의 성향을 띠는 거고요. 그다음에 선행 스팬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앞을 예측하는 거지 이게 실제로 주가가 그렇게 간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 맞는 부분들을 활용하셔서 보시면 되고 적어도 일목균형표 안에서는 일목산인이 이 무의미한 선 시세들, 이 시세들에 대해서는 좀 제거를 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기간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했잖아요. 52일이라는 기간, 뭐 26일이라는 기간, 이런 부분들을 기간을 정해놓고 했기 때문에 의미 없는 선들이 계속 이어져서 예를 들어서 52일이 지나가면 이 차트는 그대로 횡보했어도 선행 스팬의 2의 움직임은 여기가 이제 소멸되고 저점이 여기로 바뀌니까 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또 무작정 배제란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개념에서 소화하는 과정들도 일목균형표에 녹여서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일본 사람이긴 하지만 이 일목균형표를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트레이더들이나 특히 선물 트레이더들이나 지수를 예측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절대적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격이 어느 점에 모여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 기준을 잡는데 굉장히 좀 활용이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목균형표는 앞강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차근차근히 공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시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를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강부터 지금이 6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다시 보기 하셔서 금방 공부하실 수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나중에 봐야지 하시면 이게 나중에는 이제 다 밀린 거로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 QR코드 나오시죠?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참여 코드는 1002번입니다. 또는 문자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세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서용원이라는 이름을 세 글자만 입력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노란톡 참여 안내가 문자로 전송이 되고 그 URL을 열어서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 이제 좀 실전에서 더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구름대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왜 이름을 구름으로 했을까? 이게 딱 보기에 그냥 구름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음운, 양운 이렇게 하는데 한번 보시죠. 선행 스팬 1과 선행 스팬 2 사이를 칠하면 띠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을 구름대라고 한다. 그래서 구름대는 양운, 음운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행 스팬과 후행 스팬의 사이를 이렇게 사선이나 칠을 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구름대를 돌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동평균선에서 골든 크로스에 대해서 배웠죠. 데드 크로스랑.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행 스팬 1이 선행 스팬 2를 넘어서는 흐름이 나타나주면 양운이 되고 골든 크로스가 되면 선행 스팬 1이 선행 스팬 2를 데드 크로스, 즉 하향 돌파를 하면 음운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선행은 9일선, 26일선의 중간값, 그죠? 중간값이고 그거를 애프터 26일이죠? 이렇게 해놓은 거고 선행 스팬 2는 52일, 요 부분들을 한 거기 때문에 단기선, 장기선 돌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양호는 매수세, 음운은 매도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실 수 있겠고요. 요게 이제 구름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른 거는 제가 다 제외를 했어요. 일목균형표는
하나하나씩 쪼개서 공부하고 그것만 활용해도 되고 또는 접목해서 활용하면 훨씬 더 신뢰도 높으니까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게 돌파가 나온 거죠. 돌파가 나와서 골든 크로스가 선행 스팬 1이 위로 가고 후행 스팬이 밑으로 가면 여기서 이게 빨갛게. 근데 원래는 이렇게 빗금이 쳐져 있어요. 빗금이. 왜냐면은 26일을 앞으로 이렇게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빗금이 여기 기준에서 여기까지 26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연스러워 자동으로 뭐 HTS가 HTS나 뭐 MTS가 자동으로 뭐 빗금이 26개가 틀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수치를 변경하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칠을 해서 그냥 채우기를 해서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양운과 음운으로 나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구름대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은 요것죠. 수급의 강도 중 어느 쪽이 다 더 강한지 나타내는 건 여기서 음운과 양운으로 나뉜다는. 양운은 매수세, 음운은 매도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양운은 속칭 좋은 거, 그죠? 좋은 것이고 음운은 안 좋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딱 구분져서 직관적으로 딱 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데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러면 좀 다르게 보이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화면을 두 개를 넣었는데 어떠세요? 뭐 좀 달라 보이나? 여기는 좋은 거, 여기는 안 좋은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미리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두꺼워졌다, 좁아진다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또 활용을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름대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구름대와 다른 지표도 물론 적용을 하겠지만 먼저 구름대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요. 첫 번째, 캔들의 구름대 상향 돌파. 두 번째는 기준선이 구름대에 대한 상향 돌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것도 어서 여러분 이것도 다 연결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항상 보면서 자꾸 이렇게 다른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이동평균선에서도 배웠잖아요. 이동평균선. 그래서 이동평균선에서 그랜빌의 법칙 여러분도 배웠죠? 그랜빌의 8법칙 해가지고 우리가 이동평균선에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억 안 나신 분들은 꼭 다시 보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그랬죠. 캔들이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시기, 이런 골든크로스 또는 단기평선이 장기평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 그래서 그랜빌 법칙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캔들이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를 활용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아요. 이 일목균형표도 결국에는 지지와 저항에 대한 부분들과 현재 가격의 과한 하락, 상승, 하락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데 활용하다 보니까 전환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다 보니까 캔들의 구름대 상향 돌파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양운이 나왔다가 음운이 나와서 여기서 음운 자리긴 하나 여기 26일 기준으로 봐야 되잖아요, 앞으로. 여기서 캔들이 돌파한 자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저항을 맞다가 돌파가 땅 하고 나오죠. 그때 시세가 강한 시세를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목균형표의 기준만으로 봤을 때는 캔들 하단에 있을 때는 매매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죠. 캔들 이 이론만 가지고 적용을 할 경우에는 그렇지만 사실 또 이게 실질적으로 또 다른 것도 많이 생각해봐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목균형표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구름대 아래에 있을 때는 암울하니까 접근하지 말고 위로 있을 때만 접근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캔들이 구름대를 돌파할 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기준선도 돌파할 때, 캔들이 일단은 먼저 돌파할 때 흐름들을 보시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도 보시면은 돌파가 나올 듯 했으나 저항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장중에는 돌파를 했지만 종가 기준 돌파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주가가 이렇게 다시 떨어져 버려서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를 하면서 이 돌파를 할 자리들을 만들어간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구름대 상단에 놓여 있을 때 매매를 하자. 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그랜빌에서는 또 하방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준 이게 일목균형표에 한정된 투자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해가 있을까 봐 그 부분들 좀 정의를 살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흐름들에서 여기서 보시면 아까 전과 또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캔들의 구름대 돌파. 일단 첫 번째 아까 기준이 적용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기준선도 구름대를 돌파하는 흐름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죠? 그래서 기준선이 구름대를 돌파하는 흐름들. 그러니까 기준선이 좀 더 늦게 따라오겠죠? 아무래도 기준선 같은 경우 26일선이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겠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구름대가 음운에서 양운으로 전환까지 된다라고 한다라면 거기서는 대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게 파악하는 방법이 뭐냐면 양운과 음운 같은 경우 이 선행 스팬은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캔들을 보는데 이 캔들의 기준이 여기서는 음봉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양운으로 바뀐지 어떻게 알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26일 후를 보여주니까 여기서 이미 바뀐 거예요. 여기서 바뀌면서 돌파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양운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때 여기를 구름대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26일 후니까 여기 전환되는 흐름들을 이 시기에 보는 겁니다. 여기 캔들 앞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캔들이 구름대를 돌파하고 그 다음에 기준선도 구름대를 돌파하는 요 시점, 이 시점이 굉장히 매수 시그널로서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돌파가 나오면 어떤 흐름들이 나오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자 여기서 살펴보시면 아까 전에 우리가 이 전자리에서 봤던 부분들이 있죠. 여기가 어디냐면 저기 자리입니다. 저 하단에 보이시나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돌파가 되는 시점이 나와주기 시작하죠. 그리고 주가는 상승 돌파가면서 대시세를 나오는 흐름들이 나오더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운으로 착 전환이 되면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기준선을 뭐 일탈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준선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짧은 선이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구름대를 깨고 내려오지 않는다라면 추세적인 흐름들을 활용하는데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대시세를 가져가기 위해선 저평가된 것과 모멘텀도 중요합니다. 그거를 미리 파악하고 내가 어디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 이 타이밍에 맞물려 있는 종목들을 공략해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매수를 하면 저점에서 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구름대가 이탈하면 손절가로 당연히 잡아보실 수 있겠죠. 제가 여기 설명드린 부분들은 상승 쪽에 대한 부분들, 시간적인 부분들 때문에 상승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하방 쪽에 대한 부분들 동일하게 살펴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될 거예요. 그걸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 생각하시면 하방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구름대를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 두 번째, 구름대의 지지저항선이다라는 거예요. 구름대가 상향 돌파 시 지지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돌파할 때 저항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의 터뷸런스 현상을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터뷸런스가 더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 제가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과거에 현대차에 나오는 터뷸런스죠? 그게 아니라 이 비행기에 이게 운항을 하다 보면 구름 안을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먹구름이나 번개 치는 구름을. 그러면 그때 이제 비행기가 출렁거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날개가 흔들려서. 그러면은 막 기내에 안전벨트를 매세요. 지금은 뭐 구름을 지나가고 있으니 조금 기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걸 이제 터뷸런스 현상이라고 하죠. 똑같아요. 우리가 구름대라고 하잖아요. 구름. 그러니까 이 캔들을 비행기라 생각하고 구름대를 지나갈 때는 어떻게 됐다? 구름을 뚫고 지나갈 때는 어떻다? 흔들림이 심하다. 예, 터뷸런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 구름대 안을 지날 때는 한 번에 돌파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저항과 지지 역할을 해요. 이렇게. 예, 저항과 지지 역할. 여기서 보시면은 주가의 흐름들이 하방에서 이렇게 나와줬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구름대 하단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매매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구름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터뷸런스 현상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름을 돌파시키는 흐름들이 나타나주면서 시세가 나오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름대가 아, 좀 흔들릴 수 있겠네. 그럼 그 흔들리는 과정에서 돌파가 되는 자리를 잡아보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여기서 또 조정을 받았죠. 구름대를 돌파를 했지만 하향 돌파를 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양운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흐름들이 또 지지를 받아주면서 터뷸런 현상을 보여주니까 다시 상승 전환할 가능성을 만들어 놓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름대는 지지 저항을 활용하는 데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한 가격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상에서 구름대를 딱 띄워놓으면 아 구름이 지나가는 자리, 아, 거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 그 자리를 돌파할 때 매수, 하향 돌파할 때 매도, 그 다음에 단타도 가능하겠죠. 그죠? 하단 구름대에서 매수, 상단 구름대 매도. 이런 식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간에 따라 흐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이게 보통 파동의 흐름들은 캔들의 움직임에 따라 나타나주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일목산인이 중요하게 강조한 것은 시간 개념이라고 그랬죠. 시간 개념. 그러니까 구름대가 옆으로 주가는 분명히 그냥 횡보를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근데 어느새 구름대가 돌파가 돼버렸죠. 주가는 횡보를 했는데. 그 경우는 뭐예요? 시간이 흘러가서 이 매물대들에 대해서 회수를 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경우도 노려보시면 좋겠죠. 옆으로 동일하게 횡보를 했지만 시간이 흐름으로써 횡보가 되니까 주가가 훨씬 더 가벼워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여기서는 특히나 또 음운에서 양운으로 바뀌는 흐름들까지도 나타나 주더라라는 거죠. 횡보를 해 똑같잖아요. 이렇게 똑같잖아요. 움직임이. 이렇게 더 돌파가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그럼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언제쯤 상향 돌파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시세가 상승이 됐든 하락이 됐든 돌파와 깨지는 게 언제 나타날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렇게 횡보할까? 이거를 파악할 때 구름대를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활용하신 빈도수가 굉장히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표와는 다르게 시간의 흐름으로 돌파되는 현상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그러니까 가격은 똑같겠죠. 동일하죠. 여기나 여기나 가격은 똑같아요. 여기나 여기나 가격도 똑같아요. 그렇지만 달라졌다라는 거죠. 동일한 가격이나 옆으로 횡보를 함으로써 시간적인 해소들이 매물대들이 해소되는 과정들을 보이더라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여기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돌파가 되는 모습들을 이 아까 전에 여기가 또 이 저점이에요. 이 전 요 자리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양은 바뀌고 구름대가 시간적으로 돌파가 나오더라도 상승 흐름들이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반대로 이렇게 횡보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줘요. 근데 횡보를 하는데 여기까지는 구름대를 지켜주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어요. 근데 똑같이 이 자리인데 여기서는 구름대가 올라오면서 이 구름 밑으로 캔들이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매도 기준으로 변경을 해보셔야겠죠. 네. 시간의 흐름으로 탄력이 둔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통 이게 깨져버리면 매도를 하면 그때는 좀 늦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횡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흐름이 달라져 버린 거죠. 여기는 오히려 높잖아요, 가격이. 그런데 여기서 매도를 하라고, 손절을 하라고, 수익 실현하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구름대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앞에 26일을 보니까 음운으로 바뀌어버리는 현상들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는 구름대를 지켜줬잖아요. 음운으로 바뀌었어도. 근데 여기서 이제 지켜주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주니까 이렇게 흐름들이 나타나주면서 어떻게 돼요? 하향 곡선을 타버리는 그런 흐름들이 이렇게 나타나주고 여기가 여기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를 이렇게 따로 갖고 온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저항으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하향 곡선을 타는 현상들을 보이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동일한 가격선에서도 시간의 흐름으로써 매수, 매도 이 부분들을 구분해서 활용을 할 수 있더라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름대를 활용하는 부분들을
잘 적용을 해서 좀 사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이 강의 초반에 말미에 우리가 지금 그럼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장중에 캡처를 갖고 온 삼성전자의 흐름이에요. 제가 이제 강의 준비를 하고 이제 빨리 오다 보니까 장중에 캡처를 했는데 지난번 시간 우리가 1강에서 일목균형표 1강에서 후행스팬이 아직 돌파가 안 나왔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돌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삼성전자의 흐름들은 가벼워질 가능성이 높죠. 후행스팬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구름대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저항을 맞고 움직이다가 시간적인 개념으로 돌파가 나오면 그때는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대한 기대감들이 훨씬 더 가벼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이거를 이렇게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실전에서. 그래서 위치 파악을 함으로써 종목의 가격대가 적정한지 또는 지금 어느 자리에 놓여 있는지 또는 지수가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일단 후행스팬이 캔들을 돌파했고 그다음에 골든 크로스가 났고 그죠? 기준선과 전환선의 골든 크로스가 났고 그다음에 이제 구름대에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구름 하단에 있을 때는 좀 그랬는데 접어드니까 여기서 이제 지지 저항의 역할을 할 텐데 여기가 구름대가 얇아지잖아요. 그럼 이 자리를 지나갈 때 돌파가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또 이렇게 꼬꾸라질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지켜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돌파가 나온다라면 그때는 후행스팬 돌파, 기준선 전환선 골든 크로스, 그다음에 구름대 상단 돌파가 딱 적용이 되면서 움직이 가벼워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지난주와 흐름들이 많이 달랐죠. 보시면 어때요? 구름대가 돌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SK하이닉스는 제가 오늘 캡처를 못했는데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 더 올라갔죠. 이렇게 훨씬 더 가볍게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구름대를 돌파하는 흐름들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오늘 아마 이 지금 기준선도 돌파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이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도 보시면은 시간적인 흐름에 의해서 처음에 역별이 났어요. 여기 보시면 구름대 하단으로 내려왔죠. 근데 이제 구름대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여기서 지지저항을 보이다가 저항을 맞았죠. 근데 시간적인 흐름과 상승에 의해서 여기서 돌파, 오늘도 현대차도 이렇게 올라왔죠. 그러면서 기준선 돌파 나오고 구름대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주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양운으로 바뀌는 이런 흐름들이죠. 그러니까 저는 대형주들의 흐름들은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는 위치적인 파악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코스피는 거기에 못 따라갔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몇 개의 종목, 이제 더 시가총액의 나머지 종목들 있죠. 나머지 종목들이 좀 더 나아지는 모습들을 보이면 여기서 이제 코스피도 따라가는 흐름들을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대형주가 먼저 움직인 거죠. 대형주가 먼저 움직였고 오늘 중소형주들이 못 움직였는데 저는 이제 여기 대형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분명히 이제 뭐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낙수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낙수효과. 이게 무슨 낙수효과죠? 여기서 보시면 대형주의 물이 막 담아져요. 돈이 남아지는 거죠. 그럼 꽉 차면 넘치죠. 넘치면서 이제 중소형주들까지도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파악해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코스닥은 훨씬 더 탄력적이고 이번 주에 그래서 상승이 나옴으로써 오늘 조정이 나왔죠. 오늘은 조정이 좀 살짝 나왔는데 이 부분들 그래도 여기는 지지받는 흐름들 보여줬는데 돌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활용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정리를 해보면 1번, 26일 절대수를 기준으로 현재 주가의 전후 가격 파악에 용이하다. 그래서 선행스팬 1, 단기선, 선행스팬 2는 중기선으로서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활용한다. 그래서 기준선과 선행스팬 1, 2를 함께 활용하면 훨씬 더 신뢰도를 높게 가져갈 수 있고 네 번째, 구름대는 돌파이탈, 지지와 저항, 터뷸런스라고 했죠. 그거를 통해서 활용한다. 그래서 구름대의 굵기도 지지와 저항에 영향을 미치며 시간 돌파 개념을 이해한다라는 거였어요. 일목산인이 시장을 파악하기에 무엇보다 차트가 간단 명료해야 된다. 아무리 좋은 지표도 빠르게 파악하지 못하면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일목균형표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끔 여러분들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막을 통해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일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영호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